아, 여기 우리는 지금 그 기찻매길 황토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영암에 월출산 그 아래인데요. 황토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황토 60%, 마사토 40%에 지금 굉장히 최적의 황토길을 지금 조성해 놨어요. 자, 거기 우리 와가지고 지금 방금 신발을 벗어요. 노래 막 한참 지금 하고. 근데 우리 광주에 우리 저기 박도진 최효순 부부가 지금 광주일보에 크게 보도를 해주셨는데, 맨발의 그런 유익점에 대해서 우리 최효숙 님께서 잠깐 좀 증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저 만으로 67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딱 만으로 65세 되고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만은 급성 췌장염이래요. 그래가지고 수치가 뭐 1000이 넘는데 40 이하여야 한다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염증 예, 수치가. 그래가지고 입원을 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4일 가는데 발견을 못해요. CT를 무엇이 때문에 췌장이나 뭔가를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퇴원했어요. 4일 만에.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더만 두 달이 지나니까 또 아파요, 배가. 그래서 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거기서도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CT하고 다 했는데 입원해가지고 기독교 병원에서. 근데 또두 달이 지나니까 10월달인데 또막 배가 아파가 응급실로 갔어요. 그때는 너무나 아팠어요. 배가 막 죽을 정도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때가 몇 그래가지고 예, 년도라고요? 22년 10월 22년 10월. 18일. 예. 그러니까 병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고 저기 내시경, 췌장 내시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췌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 췌장이 약간 막혔대요. 집게계로. 근데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그게 65살이 넘으니까 오래돼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4일 만에 또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4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3년도 작년에 2월 1일인데 또 갑자기 또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랑 같다 저는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다 찍어보더만 간 농양이래요. 그래가지고 간에가 고름이 끼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18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심각하니 아파본 일이 없어요. 그동안 한 번도 뭐약 먹은 본 일도 없고, 예, 아파본 일이 없는데 그렇게 네 번을 겪고 나니까 정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죽음도 생각해보고 언제 또 아플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있는데 7월 달에 정기 점검을 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23년 7월 예. 달에. 예. 그랬는데 7월 10일 날 했는데 모든 수치가 다안 좋아요. 뭐 백혈구 수치도 안 좋고, 뭐 혈압도 150이고, 또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그것도 140, 150 긁고요. 혈당은 5.8이더라고, 다행히. 근데 혈압이 150이에요. 그리고 백내장에다가 눈, 원래 근시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50년간 꼈었어요. 그랬는데 백내장에다 또 대장 내시경에다 폐결절에다가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럼 폐결절이 3.5cm. 그래가지고 폐결절. 예, 그래갖고 암인가 보자고 파송 전립선으로 가래요. 기독교 병원에서 CT 찍어보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더라고요. 그랬더만 암이 줄 모르니까 두 달이 오래요. 그게 커지면 암이고 안 커지면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달 후에 갔어요. 그랬더만 다행히 1.8에서 3.3cm고 1.8에서 1.2로 줄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암이 아니래요. 그게 언제? 그게 11월. 작년 11월. 예. 자, 그럼 맨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1월, 아니 10월 31일 날 처음 맨발. 작년 10월 31일에 처음 맨발하고 11월 달에 갔는데. 11월 달에 갔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지 못한 일로 맨발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두달 후에 또 오라 그래요. 추적검사를 하자고, 암이 너무 모르니까 혹시. 그랬는데 저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원래가 불면증이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잠이 12시까지 잠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한 4시에나 일어나고 또 잠이 안 와요. 그런 세월을 좀 오래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안 좋은 것도 먹어보고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막 불면증 약도 먹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맨발을 하니까 그 날부터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아주 박수. 네, 눈만 감으면 다 봐요. 저녁만 먹을 때 막 졸려요. 정확하게 맨발 시작한 10월 31일. 10월 31일이고 아까 11월 달 병원에 가서 네. 그게 11월 며칠이에요? 11월 차였어요. 며칠 맨발 며칠 네. 걸었는데 갑자기. 아니 맨발 며칠 걷는 거 그거는 아직 제가 확실하니 지금 건강검진은 딱 지금 5개월 됐거든요. 아니 근데 결절이 3.5cm에서 1.8cm로 줄었다고 그랬죠? 아 1.8cm에서 1.2cm 아 1.8에서 네. 1.2로 네. 맨발 며칠 만에 결절이 1.8에서 1.2로 줄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네. 아니고 1.2로 줄어든 뒤에 맨발 바로 시작했어요. 아 1.2로 네. 줄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줄어들었지 그게?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1월 달에 왔더라고요. 그 두 달 만에 또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그냥 1.2밖에 안 되는데 맨발을 지금 얼마를 걸었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잠을 잘 자니까. 잠 잘 네, 잠을 완전히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제일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도 피곤안 해요. 5시에 딱 일어나요. 저는 자동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중간에 한 번씩 꼭 오줌을 넣었어요. 그냥 잠이 안 오니까 괜히 오줌만 먹고. 근데 지금은 9시 내지 10시에 자요. 그럼 5시에 정확히 오줌이 돼요. 알람이야, 알람. 그리고 이제 또 대변 누르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건강해 보여, 지금. 네. 67세? 저는 57년생입니다. 57년생이요. 동갑. 실세. 동갑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셔요. 근데 뭐 그 얼굴이 뭐 너무 기침도 거의 네. 없고. 자, 그래요. 예. 예. 아, 그리고 자, 그 뒤에 변화가 150일인데 제가 그 박동철 회장님 그거를 밴드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천 몇 명이 가입이 됐길래 저도 가입을 하고 100일 비장정이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날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고 금강산 둘리길 돌고 해변도 가고 이제 시간만 나면 거기에 집중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이 잘 오니까 하루도 안 쉬고 100일 비장정 끝냈어요. 네, 박수! 네, 머리도 이렇게 막 빠졌었어요. 근데 다 나고 어머. 눈도 옷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안경을 썼어요. 그래갖고 백내장 수술하고 바로 안경을 벗었는데 1.0이고 역은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안경 안 쓰고 지금 살아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맨발부터 기가 안 나요. 그리고 키가 건드렸어요. 그래갖고 이비인후과를 그렇게 다녔거든요. 키 진짜 약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또 피부가 막 그저 뭐랄까 탕이 그때 안 좋았잖아요. 노랬거든요. 네, 검버섯 끼고 노랗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생겨요. 그 뒤로. 이렇게 그리고 발가락이 원래가 여기가 좀 뭐랄까 좀 두꺼운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나버려요. 발가락이. 그러고 지금 지금 발톱이 새로 났어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완전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 이렇게 숨 막고 데뷔해버렸어. 까만 안 해요. 염색한 거 아니고? 전 집에서 염색했어요. 아, 집에서 염색하시고. 여기 오려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집으로 다닌 요양보살 지금 2007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일이 좋았어요. 새로 그랬는데 서로 막 해주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경력이 많으니까. 근데 4시간짜리 1등급을 서로 이제 서울 1부터 맡았는데 지금 6시간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요양병으로 가니까 4시간짜리 7시간 하게 됐는데 또 2시간 더 해주라고 지금 9시간 하게 됐는데 제가 간다고 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맨발로 이렇게 건강이 완전히 건강해지고 완전히 새 삶을 살잖아요. 지금 앞으로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안 늙어요 이렇게 가지고. 너무나 행복해. 자,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